시읽기 15번째. 오늘은 시조를 쓰시는 백점례 시인님의 시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201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 청강문학상 대상, 한국시조시인협회상 신인상 수상, 2017년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수혜, 시조집 벗어난 척과 여러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수렁거리는 뜨락, 오래 본 대문 쪽을 한 겹쯤 뜯어내고 헛말 같은 발자국도 맑게 지워보며 내 집의 낡은 배경을 걷어내는 달빛자락, 벗겨진 허물이 바스락 구르는 뜰, 내밀한 전개 속에 단추 다 풀어놓고 서늘한 달빛 체온에 마른 속을 씻는 밤. 또 읽겠습니다. 웜홀. 둥그런 행성 하나 속을 파며 살아요. 갇힌 운명이라도 차지한 요행처럼 문열이 사과 하나를 애인처럼 껴안아요. 맨손으로 긁어내는 단단한 어둠의 벽, 중심을 꿰뚫는 떨고도 살 비린 길, 몇 굽이 틈을 내면서 열 개 손톱 달아요. 붉은 눈 연한 뼈로 당도한 내 나라에, 그렇죠, 빛도 향긋한 무대가 펼쳐져요. 상처의 벌레 구멍에 단물이 층층 고여요. 또 읽겠습니다. 이 어도를 찾아. 누구나 하나쯤은 숨겨둔 섬이 있다. 시퍼런 가슴 속에 들여앉힌 봉오리, 꺼내서 펼치지 못한 걸작이다. 꿈이다.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 틀니를 걷어내자 우물이 드러났다. 니 하나 빠질 듯이 깊숙이 파인 채로 고인말 퍼내고 싶어 움찔거리는 파장으로 거친 껍질 부수고 깬 굴곡의 80평생 못알다 모질하죠 뿌리까지 뽑힌 자리 끝내 다 못 전한 말을 우물우물 삼킨다. 또 읽겠습니다. 구두수선공. 등급은 저 사내의 가위질이 능숙하다. 작은 창에 어른대는 하늘 한 필 잘 나와서 엇나간 각을 자르고 짧은 생각 덧붙인다. 무늬만 가죽 같은 비닐 내자 인생사를 지그시 끌어당겨 해진 자국 여미는 손, 뒤축이 무너질까봐 못 박기도 결연하다. 거칠고 뻣뻣한 버릇 낱낱하게 잡아서 해 뜨는 세상 속으로 굽 높여 내보내는 지문도 뜯겨져 나간 한 생이 반짝 빛난다. 또 읽겠습니다. 난청. 다른 무릎으로 나를 찾아오는가. 저만치 도락물 앞에 주춤거리는 보폭으로 이내 속 손을 뻗어도 끝내 닿을락 말락. 또 읽겠습니다. 아, 유리가게 반짝거린다. 반짝 불안하다. 반짝 또 위험하다. 수천 개의 칼날을 숨겨놓은 차가운 집. 날것이 튕기는 서슬에 햇살이 떨고 있다. 겨누어 찌를 건가 눈동자 거리를 쫓고 깍지 풀린 파편들이 일순간 날아가서 무엇을 베어버릴지 유리판이 칼칼하다. 한물이 갈라낼 듯 배우가 쏟아질 듯 고요히 긴장하는 투명한 화면 넘어 어긋난 뒷모습들이 총총히 사라진다. 또 읽겠습니다. 필로티 건물. 야인 다리 불안했다. 힘겹겠구나. 버티는 일. 제 욕망 받들어 살다. 배꼽이 더 커진 몸. 그 누가 흔들었을까. 무릎 삐끗 견디는 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읽어드릴 무협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협지의 이름은 대당협 전기입니다. 그 대당협 전기를 쓰신 저자는 오연상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을 거만한 후 고문치사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건 현장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서울 동작구에서 오연상 내과를 운영 중이다. 박종철 사건 개요는 1987년 1월 14일 11시 45분쯤 대공분실에서 온 수사관 3명 그리고 간호사 1명과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로 왕진을 나가서 박종철의 죽음을 확인하고 사망 진단을 내렸다. 1월 16일 찾아온 기자들에게 물고문 치사를 증언하고 그날 저녁 용산 그레이스 호텔로 끌려가 2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월 17일 신길동 대공분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일주일간 도피 생활을 했다. 이후 협박과 비난에 시달렸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 후 정치권의 러브콜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물리치고 당뇨병의 권위자가 되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의 용기와 신념을 믿기에 그가 저술한 대당협 전기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등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키백과를 참고했습니다. 오연상 교수님의 지금은 원장님이죠. 그분의 이 대당협 전기를 쓰게 된 그 인사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22년간 근무했던 대학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방영되었던 의학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은 상황들이 소호 강호 속의 내용과 겹쳐지면서 그 강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는 논문은 써도 소설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테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입장이 되어 내가 평생 돌보았던 당뇨인들에게 또 무림동도 여러분께 제가 좋아하는 무협소설의 틀을 빌어 이 글을 바칩니다. 따당샤 배상. 그럼 그분이 보내온 프로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상 원장의 양력은 1957년 1월 27일 서울 신당동 출생, 은속초등학교, 보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끝내고 서울대학교 병원내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임의, 핵의학 전문의, 방사성 동의원서 취급자 특수면허 취득, 1986년에서 2009년까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영국문화원 국비장학생, 쉐필드 의과대학 연수,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 홍보이사, 2006년 IDF 세계당뇨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당뇨예방사업단 단장, KBS 비타민 자문의사단 총무, 전 중앙대학교 병원 당뇨센터장, 현 오연상 내과 원장. 수상 경력은 1987년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주는 제1회 인권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동아일보에서 주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다. 이런 분이 전기라는 당뇨 환자들을 위한 무협 판타지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작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